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오빠, 오빠 나 좋아해? 나 있잖아 너무 두려워. 오빠 황희사한테 뺏길까 봐. 나 이상해. 오빠 너무 좋은가 봐. 자꾸 뺏길까 봐 두려워. 오빠 내 거 맞지? 나 완전 오빠 좋아하는 거 알아? 전에도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저희 이제 엄마가 그 항상 새벽 특히 밤에 아빠 괴롭히고 아프다고 그냥 고생시켜가지고 악다구니 쓰고 저주 퍼먹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시간도 상관없이 내일 4, 5시에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데이케어도 안 간다고 하더니 이제 방문요양 신청하니까 이제 요양사분 오셔서 그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제 엄마가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도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다거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그거 그때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회사를 가면은 제 이제 회사 저희 사장님이 남자친구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그 직원 이사가 남자친구 사촌 여동생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 막 미움질하거나 막 야단을 친다고 이런 게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여자지? 네, 두렵고 막 떨리고 자, 그렇게 두려운 엄마 아빠가 두렵고 지금 엄마 아빠가 막 치매 초기 증상 막 이런데 두렵고 회사 가면 사장은 남자친구인데 직원 하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두렵고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 여자 마음이야. 되게 뺏길까 봐 두려워. 엄마 아빠가 와서 나 힘들게 하면서 그거 뺏는 거지 그치?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네가 와서 좀 치닥거리 해라 이럴까 봐 두렵고 회사 가면 그 여자를 보면 연적으로 보여. 사장님이 내 남자친구를 뺏길까 봐 두려워. 이 여자가 뺏어갈까 봐. 뺏길까 봐 두려운 여자. 그 여자는 또 뺏는 여자지. 뺏는 여자는 늘 뺏길까 봐 두려워. 내가 가진 건 뺏었다고 느끼니까. 뺏은 거니까 언제 뺏길지 모른다고 느끼거든. 뺏는 가해자지. 그치? 뺏는 가해자가 뺏길까 봐 두렵다고. 그러고 있어. 왜 뺏길까 봐 맨날 두려울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지은이는 가질 자격 있어? 남자친구 가질 자격 있나? 머리로는 마음으로 느끼는 생각해봐. 마음으로는 그게 반신반의해요. 자, 나랑 그 여자, 여직원이랑 누가 더 여자로 매력 있어? 저죠. 니라고 생각해? 네. 근데 왜 뺏길까 봐 두려워? 남자친구가 나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그 여자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확신으로 그냥 붙잡고 있네. 집착하고 있네. 내가 가지고 싶다고. 집착이네. 자, 남자친구 뭐라고 불러요? 그냥 오빠. 오빠. 네. 남자친구는 지은아 이렇게 불러요? 자기야. 자기야. 네. 그 여직원 이름 뭐야? 황이사. 황이사? 이사님이에요. 자기야, 황이사 매력적이지 않아? 어디가? 아니 좀 여자답고. 또 자기랑 다른 스타일이잖아. 아니 언제는 인감이 없어서 싫다며. 에이, 좀 냉철해 보이긴 하지. 그렇지만 매력이 있지 그것도. 너무 냉정하잖아. 냉철함이지 냉정함보다는. 아니 그리고 뭐 언제 싸가지 없다고 또 그랬잖아. 아 그건 자기 앞이니까 그랬지 뭐. 좀 매력 있지 않아? 근데 여자가 좀 싸가지 없어 줘야지 또 그것도 매력 있잖아. 너무 순둥이보다 그치? 좀 매력 있다 그치? 그렇긴 하지. 지금 어떤 마음 올라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고집 올라오지? 네. 그 고집으로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뺏길까 봐 두려움을 안 느껴주려고 아, 저 여자는 나보다 매력이 없고 남자친구 한 몇 마디 말에 꽂혀 있어. 냉정하다고 했으니까 아닐 거야. 늘 올라와. 보면 뺏길까 봐 두려워. 근데 자기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 전혀 안 느껴주려고 그래. 그렇게 올라오는 건 내가 인정을 안 해줬어. 내가 이렇게 뺏길까 봐 두려운 여자라는 거, 약자라는 거.
왜 그걸 인정하면 저 여자보다 내가 매력이 없고 너무 창피해. 그걸 들킬까봐 사람들이 내가 자신 없는 여자라는 거. 그게 올라오면 왜 마음이 솔직해야 되거든. 진실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지금도 이해해주기 싫잖아. 그건 뭐야. 자꾸 믿고 싶어.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더 매력 있고 우리 오빠는 나만 좋아하고 저 여자는 절대 안 봐. 막 이렇게 믿고 싶어.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안 믿다가 또 만약에 현장을 발각하면 남편 보고 뭐라고 할까? 그 내연녀 보고 뭐라고 할까? 내연녀 보고 뭐라고 그래? 이 남편은 날 사랑하는데 니년이 꼬셨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인정을 안 해. 현실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인정을 안 하면 그 마음을 느끼는 쪽으로 가게 돼요. 뺏길까 봐 두려움을 인정 안 하면 내가 맨날 뭐라고 그래? 약자 마음 인정 안 하면 정말 뺏기는 상황이 와서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을 때 내가 막 그 책임질까 봐 두려운 그 마음이 올라와. 뺏길까 봐 두렵고 뭐 돈 좀 해달라고 할까 봐 두렵고. 근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 그 마음을. 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불효녀 같고 싸가지 없는 것 같고 나는 착한 여자라고 믿고 싶어. 근데 착하지 않은 여자 마음이라고 생각해. 분별하면서 인정을 안 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자기에 대한 왜곡이 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뺏길까 봐 두려움을. 맞잖아. 속으로 있잖아.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더 좋아할까 봐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 근데 그거를 지금 그 마음을 느끼는 거와 인정하는 건 다른 거야. 내가 그렇게 남자를 뺏길까 봐 두려운 여자라고 인정하면 난 매력 없고 열등한 여자 될까 봐 인정 안 하고 싶어. 뺏길까 봐 두려운 여자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치? 네. 그거 인정해야지. 자, 따라합니다. 뺏길까 봐 두려워서. 뺏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남자친구를 뺏길까 봐 두려워서 남자친구를 뺏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열등한 여자 마음이 납니다. 열등한 여자 마음이 납니다. 부모님한테 책임질까 봐 두려워서 책임질까 봐 두려워서 뺏길까 봐 두려워서 뺏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수치스러운 여자가 납니다. 수치스러운 여자가 납니다. 열등한 여자가 납니다. 열등한 여자가 납니다. 이 열등이 절대로 안 보려고 그래. 우월이 붙잡고 해줄 수 없는 열등감 느껴야지. 뺏길까 봐 두렵고 책임지지 못해서 두렵고 그걸 느껴줘야 되는데 안 느끼려고 한단 말이야. 자, 인정이 돼요? 네. 자, 뺏길까 봐 두려워요. 뺏길까 봐 너무 두려워요. 뺏길까 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 뺏길까봐 너무 두려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왜 그렇게 버렸어 얘를? 이렇게 두려운 지은이를 왜 버렸어? 너무 많이 버렸지? 네가 아니라고 계속 꼬집부렸지? 아니, 너무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럽다고 수치주면서 수치주는 가해자로 살면서 얘를 버려서 얘가 올라올 때 입에서 이 차가운 바람 나오는 거 느껴져? 얼마나 냉정한 게 버렸는지? 입에서 뭐 얼음이 나와요. 얼마나 냉정했는지. 이제 인정돼? 뺏길까 봐 엄청 두려운 여자가 니라고? 열등감도 올라오지? 열등이가 너야, 그치? 엄마 아빠를 책임질 수 없는 여자가 너라고, 그치? 근데 책임질 수 있다고 자꾸 정신승리를 왜 하냐고. 저 여자한테 뺏길까 봐 두려운 약자를 인정해야지. 그걸 안 한다고. 안 하니까 어떻게 돼? 뺏길까 봐 두려움 올라오면 네가 가해자를 해. 남자친구한테 막 뭐라고 하고 질투 올라오면 아닌 척하면서. 양심은 있어서 또 웃네 또. 어떻게 했어? 그대로 해봐. 거짓말하면 죽일 거야. 내가 남자친구야. 아, 머리가 멍해져. 자기 질투 인정하기 싫은 거야. 뺏는 가해자 보는 거니까. 해야 돼. 빨리. 어떻게 했어? 아니, 한의사가 그렇게 그럴 때는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고 가만히 바보같이 도신같이 있어? 어? 아니 또 아니 미안... 오빠가 사장이잖아. 사장이면은 아니... 맨날 그 하천 여동생 싸구잡다고 그 뒤에서만 그러지 말고 대놓고 거기다가 말을 해야지. 왜 맨날 말 못하냐? 아니 좀 민망할까 봐 그랬지.
걔도 또 수치스럽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좀 참았지. 큰 문제도 아니잖아. 아 정말 짜증나. 보기 싫어. 봐. 미움 썼잖아. 그치? 네,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봐, 인정하기 싫은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라는데 얘기 못하는 건 너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 오빠가 그 황희사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고 막 그게 솔직한 거야 너 지금? 네. 너 그게 솔직한 거야 너 지금? 또 훈계하고 자빠졌네. 또 막 네가 잘못했지. 오빠 너 끌려다니 너 이러고 있잖아. 너 뺏길까 봐 두려운 열등한 여자야. 그거 인정하라니까. 태도가 그게 뭐야 가해자로. 다시. 그 오빠가 황희사랑 일로 얘기하는 거 볼 때도 내가 해붙을게. 오빠야? 내가 너야. 그러면 이게 진짜 열등한 여자를 느끼고 하는 건지 잘 봐. 아니 오빠가 그 황인사한테 그렇게 일로다가 하는 거는 뭐 어? 괜찮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때? 어때? 아니, 좀 투정하는 것 같아. 그렇지. 또 아까랑 뭐가 달라. 너무 인정 안 하니까 날마다 가해자로 살아. 그걸 들으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와. 아우 짜증난다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아주 내 인생 폭망이네.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하는 거야. 오빠야 네가. 오빠 나 좋아해? 응? 나 있잖아 너무 두려워. 왜? 오빠 황희사한테 뺏길까 봐. 황희사는 내 사촌 여동생인데 뭘 뺏겨. 그거 내가 미쳤지. 나 이상해. 오빠 너무 좋은가 봐. 딴 여자들한테 뺏길까 봐 두려운데. 지금 딴 여자랑은 황희사밖에 없지. 그거 내가 미쳤나 봐. 자꾸 뺏길까 봐 두려워. 오빠 내 거 맞지? 어. 나 완전 오빠 좋아하는 거 알아? 알지. 이렇게 해야지 열등한 여자잖아. 그거 안 해주네 죽어도. 고집부름. 너무 수치스러워? 딴 여자도 아니고 사촌 여동생을 질투하는.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해야 다시는 못하고 걔가 죽지. 망상을 떠는 놈이야. 뺏길까 봐 두려움을 얼마나 인정 안 했는지. 네가 얼마나 버렸어. 조금 전에 입에서 얼음이 나와 이 녀석아.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올라와 사촌 여동생한테는. 근데 정신병적이 된 거야.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미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있었잖아. 남편이 윗집 올라가서 윗집 할아버지 찔러 죽인 거. 아 부인이 바람났다고 하면서. 아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렇게 의심의 망상이 네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수치가 그렇게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터뜨려서 수치를 한번 옴팍 느껴야 돼. 네가 오빠한테 그렇게 하고 나면 수치스럽겠어 안 수치스럽겠어? 그 수치가 가해자거든. 그래서 네 뇌를 장악해서 계속 망상 떨게 하는 거야. 네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치? 뭐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 수치 엄청 느껴서 이게 나가줘야 돼. 지금도 막 이 뇌가 수치로 등짝은 어깨는 빠지는 것 같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참느냐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또 연세가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오빠한테만 그걸 해. 다시 해봐. 연습해봐. 오빠. 나 두려워. 오빠 뺏길까 봐. 황희사한테도 뺏길까 봐 너무 두려워. 너 무슨 소리 하는 겨? 쟤인데 사촌 동생인데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미친 겨? 아이고. 너도 네가 미친 거 알지? 그런 것 같아. 미쳤지? 아이고. 그 미친년이야. 뺏길까 봐 두려움 올라오면 그 아 미친년이 올라왔구나. 이제 드디어. 그렇게 인정을 해. 알았어? 응. 그 뺏길까 봐 두려움 올라오면 아 내가 너무나 뺏고 싶은 가해자 인정 안 해서 이제 막 다 뺏길까 봐 두렵구나 이렇게 하고 느껴줘야 돼. 중요한 건 안 느끼면 안 돼. 뺏길까 봐 두려워요. 뺏길까 봐 너무 두려워요. 계속 뺏길까 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뺏길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요. 뺏길까 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뺏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가질 자격 없는 여자가 납니다. 가질 자격 없는 여자가 납니다. 어쩌나 가질 자격 없다고 느끼니까. 이해돼? 이제 인정돼? 네.
이 가질 자격 없는 여자를 이 가질 자격 없는 여자 열등하다고 거부하고 타버려서 이 여자와 하나 되어 매일 미친 여자처럼 뺏길까 봐 두렵다고 날마다 망상 떠는 가질 자격 없는 여자로 살았습니다. 뺏길까 봐 두려운 가질 자격 없는 여자를 느껴주고 인정하지 않아 다 빼앗기고 자격 없는 약자로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뺏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격 없는 여자가 납니다. 이제 인정되지? 네. 자, 어깨 어때? 막 다 온몸에서 찌릿찌릿해. 온몸에서 다 나가지? 네. 특히 심장 있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얼마나 미워하고 버렸든지. 자, 뇌는 어때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 아까는 아팠어? 뺏길까 봐 두려워요. 느끼고 있지? 네. 그럼 현실에서 이 뺏길까 봐 두려운 여자, 가질 자격 없는 여자 마음 올라오면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느껴야 돼요. 안 느끼면 죽인다잉. 느껴. 네.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싸웠지? 네. 이제 알겠지? 네. 느끼는 게 어떤 건지. 느꼈을 때는 몸, 손발로 온몸으로 에너지가 나가는 게 느껴져요. 내가 그걸 허용하고 기꺼이 이 여자가 나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제대로 안 느껴지고 자꾸 버려. 괴롭다고 하면서 버려. 이럴 때는 온몸으로 에너지는 안 나가. 그냥 괴로움만 느끼는 거야, 그냥. 이해돼요? 네. 그 이 여자가 납니다 하고 인정해야 돼. 느끼면서 너무 괴로우면 아, 내가 이 여자를 허용 안 하는구나 하면 허용해줘. 멘트를 해요.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가질 자격 없는 열등한 여자가 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느껴줘요. 그럼 온몸으로 에너지가 나가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걸 평소에 해주고 숙제 있어. 영화를 보세요. 자격 없는 여자 나오는 거. 거짓말로 맨날 뺏고 다니고 그리고 남자 뺏기고 남의 남자 뺏고 이런 영화를 보세요. 뺏고 뺏기는 영화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뺏는 가해자와 뺏기는 피해자 보면서 두려움 올라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뺏길까 봐 두려움 엄청 느껴줍니다. 절대 버리면 안 돼. 그 여자를 망상 떠는 여자가 됐어. 점점 심해지지 증상이? 네, 그냥 이유 없이 두렵고 왜 그럴까? 나한테 미운 소리 하는 것도 아닌데. 뺏길까 봐 두려우니까. 날마다 그거 느끼면 되고 지은이는 다 그거야. 네가 두려움 올라올 때 뺏길까 봐 두려운 여자야. 하도 버려갖고. 왜냐하면 너무 굴욕적이라고 느껴. 너무 열등하다고 느껴 이 여자가. 자꾸 우월이 붙잡고 열등이 이 가질 자격 없는 여자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여자가 나라고 멘트하고 느껴줘야 돼. 느꼈을 때 온몸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몸을 더 열어야 잘 느껴. 지금은 나랑 같이 느끼니까 내가 그 여자를 잡아 빼고 있어요. 자궁에 있어. 자궁에 잡아 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금을 캡슐에 넣어서 그거를 세 캡슐씩 큰 캡슐 그래서 세 캡슐씩 매일 넣어요. 알겠지? 그리고 소금을 요법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그래야 피가 나와야 돼. 피가 나오면 그게 살기거든. 빼앗는 가해자. 빼앗긴 아픔. 이게 나오면 좀 편해지고 느끼기가 편해지지. 지금은 뭐 지금 온몸이 용광로야. 더워 또 이제는 막 수치가 얼마나 좋는지 얘를 냉정하게 버리다가 뺏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가질 자격 없는 열등이 여자 마음이 바로 납니다. 뺏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지은이를 다 버리고 살아서 그 지은이와 하나 되어 날마다 뺏기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뺏으며 수치 떨고 살았습니다. 뺏어봤자 소용없어. 뺏은 건 바로 뺏기게 돼 있거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고통 겪고 있는 거지. 알겠지? 네. 오야.